자, 그럼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지금 폴더블 네. 폰의 대중화를 지금 선언했다. 이쪽으로 이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폴더블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실 2000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아이폰 시리즈가 나온 게? 2007년, 네. 2007년도니까 네. 아마도 이제 13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저는 뭐 물론 한 2년 주기로 휴대폰을 바꿔왔습니다만 뭐 한 반은 삼성폰을 쓴 것 같고 반은 애플을 쓴 것 네. 같은데 그게 뭐 그다지 크게 뭐 제가 느끼기에 물론 변화가. 이제 뭐 카메라가 좋아지고 또 뭐 그 메모리가 더 늘어서 그리고 또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런 거는 느낍니다만 처음에 그 아이폰 탁 오리지널 그게 나왔을 때 그죠? 야 그거 이후에 뭐 별다른 사실 혁신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시장 자체도 그렇게 커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 폴더블 저는 아직 경험 못 해봤으면 뭐 지인들이 쓰는 거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 큰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아 폴더블 있어요. 폴더블이 네, 그래서. 에 기존에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쩌면 노트북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5G 시대의 가장 총화라고 하는 스트리밍을 비롯한 네.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굉장히 혁신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삼성이 먼저 치고 나와서 비교적 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오늘 11일 미국에서 갤럭시 Z 플립을 이제 언팩 행사를 합니다. 같이 하는 게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신제품 S20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 휴대폰 쪽에 삼성의 이 책임자가 바뀌었죠. 노태문 사장이 직접 이제 언팩 행사에 이제 데뷔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것들을 선호하는 게 미국 유럽 그 소비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비교적 커도 이렇게 쏙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같이 협업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지난 6일 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곧 흥미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글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삼성 언팩 행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톰 브라운 아시죠? 톰 브라운? 예. 톰 브라운이 누구예요? 디자이너 몰라요? 뉴욕 베이스에? 톰 브라운? 아, 톰 브라운. 아니 왜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속에 보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줄 쫙 거 있는. 저는 뭐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못 입어봤구나. 아 비싼 겁니까? 아 비싸지. 아 그래요? 아 진짜 몰라? 몰라요. 안경도 유명한데. 네. 아. 그래서 이 톰 브라운하고 이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네. 300만 원대 갤럭시 Z 플립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톰 브라운의 어떤 로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모양이. 아, 뭐 콜라보 같은 걸로 해 그렇죠, 그렇죠. 오, 300만 원?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150만 원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게. 갤럭시 Z 플립이라는 게.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나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저가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통해서 또 하이엔드 그 소비자의 니드를 좀 충족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갤럭시 Z 플립을 몇 개나 만들지가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올해 삼성전자가 폴더블 판매 목표를 약 500만 대 이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 증권가에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폴더블의 이른바 대중화를 좀 앞당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나오는 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의 특기점이 뭐냐면은 이 기존에는 이제 이 액정 이런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썼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UTG라고 울트라 띤 글래스라고 초박 유리를 써요.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도우인시스라는 회사인데 이 도우인시스라는 회사를 작년에 삼성전자가 장외에서 이게 비상장 회사거든요. 네. 장외에서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뭐 자회사 형태로 이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도우인시스가 전량 이 그 초박형 유리 네. 예, 유리를 이제 공급하게 돼 있어서 예,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기술이다. 유리가 이게 접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갤럭시 그 Z 플립의 그 출시와 더불어서 다시 폴더블 재료들이 시장에 많이 먹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 노태문 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언팩 행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Z 플립이 성공하게 되면은 또 하반기에 또 또 두 번째 그 저 버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갤럭시 폴더블. 아, 좌우로 접는 네네네.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애플 아마 내년쯤에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플의 폴더블이라는 게. 아, 나오긴 나온대요? 뭐 나오지 않겠어요. 폴더블이 대세가 되면.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한참 좀 앞서가서 네. 대중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애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삼성전자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장중에도 이 폴더블 관련된 재료가 왜냐하면 대중화 선언이라 이런 보도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아, 요 울트라 씬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는 상장 회사는 아니에요. 비상장입니다. 아. 도우인시스라고. 아쉽습니다. 예. 이 회사 주식을 살려고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아, 그래요? 도우인시스를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대체제를 뭘 해야 되냐 이런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회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저도 아니,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네. 아니 벌써 다른 사람들이 벌써 사고 싶었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폴더블의 대중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1월에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는 것 같긴 했는데 결론이 좀 나왔군요. 주식도 샀고 예. 채권도 다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해 1월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1월 달에 4,080억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네. 채권은 4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 연초에 좀 많이 사다가 어쨌든 1월 하순부터 사실은 신종 코로나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분위기가 네. 좀 끊겼었죠. 그래서 사실은 1월 초의 분위기라면 훨씬 더 많이 사는 분위기였는데 하순으로 가면서 좀 매수가 좀 덜하긴. 특기할 만한 건 아마 지난달에도 제가 12월 매수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팔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가 좀 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월 달에도 미국계 자금은 1조 5천억 팔고요. 영국이 6천억, 룩셈부르크가 6천억, 케이맨 제도가 3천억. 이게 대체로 제도. 케이맨이라는 게 이제 텍스 헤이븐 그러니까 과세를 안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체로 보면 단기 자금들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대거 팔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자금이 샀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의 통설은 미국계 자금 비교적 장기 투자를 하고 영국을 비롯한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케이맨 같은 이런 유럽계 자금들은 단기 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뭐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달에 의해서 미국은 팔고 있고 유럽은 사고 있는 모습은 조금 특기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난달에 외국인은 채권을 6조 2천억을 샀는데 만기 상환이 1조 5천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4조 6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게 지난해 9월에 순매수를 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처음 이제 순투자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만기 상환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감안하면 순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유출이 돼 있는 네네. 상황이었는데 4개월 만에 우리 채권시장에서 4조 이상의 순매수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뭐 금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글쎄요. 이제 만기가 많은 달은 대체로 네. 이제 만기 상환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말이라든지 뭐 네. 이런 수급 상황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그
그 미국의 네. 국채 금리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네. 한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뭐 이런 수급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외국인을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샀냐 안 샀냐 그리고 채권을 순매수했냐 순유지냐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큰 경향성을 볼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시가, 아, 주식 보유 잔고가 전월 말 기준으로요. 581조입니다. 581조. 네, 그래서 전체 상장 주식의 33.8%예요. 어마어마한 물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아 외국인들은 다 상의하고 외국인들은 다 같이 무슨 작전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경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채권 매수가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수급상의 어떤 여건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샀는지 많이 팔았는지도 영향을 미치죠. 예. 저도 예를 들어 베트남 빈그룹 거 뭐 하나 사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 채팅창에 예. 보면 무슨 저 광고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막 남기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보수로 이른바 보수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보이는 대로 하여튼 여러분 불편함 없게 좀 지우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로 14만 됐더라고. 네, 14만 됐어요. 이제 구독자가 늘고 그러니까 파리떼들이 끼는구만 저거. 아이 저. 저 뭡니까? 핫 뭐, 뭐 섹시한가 봐요. 엄청. 에이 참. 하지 자, 마세요.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그 중국의 의사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처음으로 아마 경고를 했던 리원량이라는 예.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죠. 예, 사망했죠. 지금 중국 민심이 굉장히 험악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요. 글쎄요. 이분이 이제 우한의 중앙병원의 안과 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12월 말에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신종 코로나라는 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린 최초의 어떻게 의사. 보면 의사이자 제보자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안 그러니까 우한 경찰이죠. 여기로부터 유언비어 퍼뜨렸다 이렇게 조사를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지난 7일 이제 결국 숨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 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그때 리월량 의사가 친구들한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중국 당국이 이것을 보도 통제를 할 게 아니라 네. 이걸 빨리 공론화하고 그때부터 대응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이징 대학의 교수라든지 또 우한 지역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통제하는 데에서는 제2제3의 우한 바이러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그것이 꼭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부조리한 부분에 대한 언론 통제가 계속된다면 중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신문에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비교적 조금 많이 나간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뽑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한 지역의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지금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그래서 리원량을 순교자로 지정을 하라라는 그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저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지면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정부의 책임론 뭐 네. 이런 것들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뭐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 왜냐하면 WHO 의장 만나서 악마라고 했는데 네네. 뭐 이 악마를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냐 물론 이제 방치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 이제 원망을 하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제 죽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론이 안 좋아져 있고 또 홍콩은 어차피 반중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신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지역에서는 리월량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내부의 일에 대해서 사실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안유아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를 오랜만에 모셔서 네. 안유아 교수는 뭐 중국의 네트워크가 워낙 많으시고 그러니까 중국 현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중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런 사태들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경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향후에 중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네. 깊이 있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안유아 교수님 등판할 때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예, 네. 오늘 저녁에 현실이 됩니다.